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7일 센터에서 남양주시 생활개선의 핵심 리더인 회장단 및 임원 184명을 대상으로 202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조강한 남양주시장은 시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남양주시의 과제이며 힘의 원천이다. 지난 20년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형 농업기술센터로 가기 위해 생활개선회가 함께 해주신다면 잘 헤쳐나갈 것이다. 농생명 분야 등 미래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생활개선회가 새로운 남양주의 기관차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진종구 박사의 행복도 재학이 나름 핵심 리더 교육과 농업기술센터 이장범 팀장의 빛나는 리더십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김은주 생활개선회장은 이 시간을 통해 생활개선회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었고 남양주시의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며 생활개선회의 5S 운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남양주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조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